코팅 급하게 담근 거 같은데 남은 코팅도 있어. 이렇게 하나 빠져나왔네. 됐어요. 아,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허벅지 다 보여버려. 얘 원래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어. 그니까 그거 무시하세요. 우유에 이거 보니까 이 밑에가 미니어처가 주방용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안 뜯어져 있더라고. 아, 내가 모르는 바치 머리 보냈네. 돈 주고 산 건데 바치 머리는 안 되지. 아침 그 어제 밤에 봤는데 깜빡하고 그냥 하는 길을 해야지. 마음 놓고 해야지. 하는 안 하더라고. 이것도 가고싶다. 뿅.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 다 치웠는데 막 그 누르던 박스, 바닥 박스 이렇게 다 치웠는데 그래도 더럽고 진짜 무나고. 그리고 이 야자 우유등은 뒤로 좀 치웠어요. 저거 앞에다 두니까 쓰러져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. 충전기 밖으로 빼놓고 그리고 이 우유등 톨링이 자꾸 떨어져요. 이거 간식이 맞아. 배웅동 진비빔 아니다. 배웅동 아니네. 우유등 진비빔. 이거는 이제 리뷰할 거랑 뭐. 네, 코팅하다 망고 튀김에 지저분한데 나중에 리뷰하면 다 치울 거예요. 어우 더러워. 주말에 이거하고 치워야지. 아, 피곤하다. 좀 쉽시다. 몸이 너무 아프니 힘듭니다. 우선 버렸던 부분을 찾아보고 반동 이 봉투 뒤에 있는 거 오려가지고 손코팅도 잘했고요. 귀엽죠? 우선은 빼내고 이거 세번째잖아. 그러면 지금 안에 모아놓은 손코팅을 들여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뒤에는 사는 거, 딸기 우유, 강아지 목걸이 넣었던 거, 코팅, 바다, 코팅, 남은 부분. 여기도 조금 남았고, 이 부분도 꽉 채웠어. 근데 여기 떨어져나간 준식이도 아까 준식이 어제 한 나무 있었잖아요. 그것 때문에 붙였거든요. 어떻게 붙였냐면은, 여기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잃어버린 거 붙였고 그다음에 여기도 남았고 강아지 목걸이 하나 더 한 거에다가 폼폼. 근데 이게 빨강이 아니라 파랑 샀는데 빨강이 그래. 빼고랑 파티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어. 손코팅 잘 잃었고 이 봉투는 또 보관할 때 쓰려고 따로 놔뒀습니다. 아크릴 집게도 찍었는데 모아주고 사놓고 보관하러 가볼까요? 그것은 정리했습니다. 뭔가 귀여운 봉투에다가 이런 거 담겼으니까 좀 기기적이한데? 그리고 여기서 뺄거 빼고 치우고 치우고 인형 바구니 치우고 빼고 천 빼고 쪼꼬미에다가 다시 집어넣을 거고 다시 하나하나 정리 좀 해주고 정확하게 빼고 다만 아크릴 집게 귀엽. 그리고 코팅이 나왔잖아. 다시 해야 돼. 진짜 이런 피규어도 꺼지면 이어폰이랑 다 남은 밥이 있고 지울 거예요. 여기 다 두자. 코팅 한 개 진짜 얼른 묻어있네. 파우치에 있던 거 한식이 키링이 늘어서 좀 귀엽긴 해. 돈을 많이 남긴 것 같긴 한데 나름 만족해. 집어넣고 집어넣고 파우치 안 쓰는 인형 집어넣을까? 이렇게 또 포착코도 지금은 안 넣으니까 포착코도 좀 넣어볼까? 장식 하트 장식 나쁘지 않은데요. 그래도 뭐 좋을 거 없나?
지금은 따로 줄 게 없네. 왜냐면 하트 상자 뚜껑 티켓 뚜껑 닫고 그래도 지금 인피로 잡은 바로 먹을까? 이게 쏙 들어가네. 땅마다 땅마다 좀 보금자리인데. 이형 보고 싶을 때마다 손에 봐서 힐링을 좀 하는 게 좋겠다. 그러면 여기다가 머리카락 빼고 손자리 집어넣고. 안 들어가니? 저 다리 들어갔었는데 안 들어가니? 다칠 것 같아. 근데 잘 다칠 것 같아. 손을 가져 빼서 얼굴 가죽도 지금 아우지 때문에 끼는 게 이게 제가 다친다 다친다 또 안 다친다. 이거는 리뷰할 건 리뷰할 거니까 딴 데다 두고 이거 파우치도 적당한 게 들어있으니까 위에 올려둡시다. 오빠가 직접 만들어준 거던데 회사에서 가져가서 먹으려고. 점심 콘까지 맛있겠죠? 어, 목 아파. 집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트 메모리로 이렇게 해서 눈덩이들을 만들어놨어요. 조금 티가 안 나. 이렇게 귀여워. 어제 며칠 전부터 있던 건가? 민호가 없어질까봐 찍었어. 점심에 맛있게 초롱차를 15칼로리인데 살찌려는데 요즘에는 큰일가 잘 먹어. 좋은 날인데도 피자 두 조각에다가 핫소스에 콜라 제대로 먹긴 제대로 먹네. 또 저녁 간식. 시간이 58분. 평소에 3시간 넘게 하는데 오늘 2시간 58분. 핸드폰 전화로도 설득 20분. 한 3시간 넘게 콜한 거네 오늘. 와 미치겠다. 힘들어 너무. 마감 날이라고 다 안 한다고 다 연락 안 받고 아 죽겠어 아주. 아휴 젠장. 여러분 소금입니다. 드디어 집에 와서 지금 8시 56분이에요. 곧 9시고요. 퇴근하고 강아지 밥 주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늦고 아직 점심을 안 먹었어요. 저녁. 근데 회사에서 피자를 먹어가지고 굳이 안 먹어도 지금은 배부릅니다.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. 실장님이 갈구셔가지고 말인데 제가 되는 일이 없어갖고 엄청 혼났고 막 힘들었거든요. 하루 종일 너무 너무 힘들었어. 근데 너무 서럽더라고. 프리랜서라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. 수입도 적지 않고
너무 힘든데 가장 힘든 건 저잖아요. 근데 시장님이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. 그래서 오늘 엄청 노력하다가 이번 달에 했던 거 다 빠그라지고 작은 거 내일 진짜 토요일에 출근한 날이 아니거든요. 출근한 날이 아닌데도 출근을 해가지고 되게 작은 거 하나를 넣을 거예요. 그럼 딱 작은 거 완전 작은 거 두 개 넣거든요. 급여도 되게 100만 원 이하. 진짜 조금 나올 거라 다음 달에. 1월 달에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너무 우울한데 그래도 집에 와서 불금이랑 네, 회사에 출근을 해서 또 작은 거라도 녹음하고 할 거 해야 되지만 나름 불금이라는 위안을 삼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인사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.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제 영상 즐기기만 하면 진짜 되시는 거니까 딱히 그렇게 뭐 큰 내용은 아니실 것 같긴 해요. 근데 부담을 뭐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나갈 돈은 많은데 쓰는 돈도 많다. 그래서 너무 힘든데 기운 내서 또 영상 찍고 영상을 또 올려보겠습니다. 저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른 영상도 또 올릴게요. 오늘은 안녕.